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을 하는 날인데요. 지금 이렇게 예쁜 스튜디오에 와서 온라인 클래스 하기 바로 직전인데 이렇게 저희가 줌으로 처음 온라인 클래스를 시도하는 날이에요. 오늘 한번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제가 앞으로 쭉 이렇게 지속해서 할 생각이라서 오늘의 결과를 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다음 온라인 클래스에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온라인 클래스 끝나고 튜토리얼도 찍고 집에 왔는데 립팝에서 옷을 보내주신 게 도착을 했어요. 집업 후디, 크롭 후디가 이렇게 왔는데 옛날부터 립팝을 되게 좋아했는데 뭔가 한 번도 접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귀여운데? 나는 이런 집업 후드를 살 때 항상 모자의 크기를 보는데 이건 사이즈 너무 좋은데? 마음에 들었어. 두 번째로 원피스인데 나 이거 어떻게 입지? 나 이거 어떻게 입지?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를 입었는데요. 뭔가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작아요. 근데 이렇게 라인이 조금 예쁜 것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괜찮나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런 생캐를 많이 안 하긴 하는데 난 이런 생캐가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 요거는 립팝 베이비. 약간 소재가 가슴 커 보이는 소재, 뭔지 알지? 가슴 커 보이는 소재야. 쫀득쫀득한 그런 언니들, 막 가슴 쭉쭉빵빵 언니들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 나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한번 입어볼까? 물론 속옷이지만 뭐 편집하겠지. 짠! 맞지? 가슴 큰 언니들이 입는 거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슴 수술 되게 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뭔가 이런 거 입을 때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작지 않아!
작지 않아. 다음은 요 귀여운 맨투맨인데요. 제가 초록색깔 엄청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아셔가지고 초록색을 이렇게 보내주셨을까요? 맨투맨을 볼 때는 팔길이, 팔길이와 요 밴딩이 예쁘게 잘 잡혔는지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쁜 것 같아요. 어깨도 적당히 넓고 잘 입겠습니다. 아, 광고 아닙니다. 협찬입니다. 저는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광고를 받을 때도 유료 광고 항상 네, 항상 기입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립팝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짜미 짜미들이랑 데이트를 나왔어요. 우리 짜미들이는 지금 아주 졸린가 봐요. 그러면 안녕. 저는 갑자기 옷을 피팅하다가 삘 받아서 사진 찍으러 카페에 왔는데 생각보다 어두워서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카페가 약간 빈티지를 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탈의실이 있는데 탈의실을 들어가서 몇 장 건졌어요. 이게 약간 인스타 사진, 현실 사진. 너무 차이 나지. 그렇지만 여러분, 인스타니까요. 우리 사메리 피곤해요. 응?